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뜨겁습니다. 알려주세요. 더워 죽겠습니다. 와, 진짜 이번 여름은 진짜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은 노브러쉬 자동 세차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날씨가 36도를 찍었어요, 대전이. 근데 온도계 있잖아요, 온도계. 온도계 나 있어요, 온도계. 이 지열을 재볼게요. 한 1m, 1m. 59도. 50, 이게 사람 타는 날씨입니까? 바다 온도가 59도. 유리. 유리에 한번 해볼까? 유리도 57도야, 아, 57도. 57도. 거의 지면 온도랑 동일한데? 진짜 중요한 자동차 도장면은 몇 도 나오는지 볼게요. 다 됐나요? 잠시만요. 뜨거워요. 와. 몇 도 나와? 90도, 90도. 90도. 10도만 더 있으면 끓는 온도입니다. 지금은 시동이 꺼져 있잖아요. 응? 시동이 켜 있는 상태로 주유소나 그리고 노브러쉬 세차장으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서 가실 텐데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 상태로 노브러쉬 세차를 한번 해볼게요. 열기를 식히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거지? 아, 그리고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번 도장면, 그 다음 이쪽에 2번 도장면, 1번은 왁스가 아예 없는 상태고 2번은 왁스 코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너무 덥다, 진짜. 와, 진짜. 아, 너무 더워요. 빨리 차. 빨리, 너 들어가. 노브러쉬 세차가 옛날부터 그랬지만 시동도 안 끄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그렇지. 이 상태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어차피 셀프 세차 하시는 분들은 노브러쉬 잘 안 하시겠지만은 오늘은 노브러쉬를 애초에 깔라고 갖고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노브러쉬를 했을 때 뭐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뭐 나중에 어차피 차량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세차를 하시는 거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손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니까 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측 좀 하고. 날 더운데 지금. 그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감사하니까. 어, 땀에 눈 들어갔어. 땀에 눈이 그러면 안 되는데.지금 자동세차를 갔다 왔는데 일단은 뜨거운 상태로 물을 맞았잖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다시 한번 더. 몇 도 나오나요? 86.3도.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그 3도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세차를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대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노브러쉬 세차하고 마지막에 에어도 뿌려주고 나름 뭐 왁스도 뿌려주긴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물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 근데 이쪽 도장면은 나름 아까 코팅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에어 분사해줄 때 바람으로 다 거의 다 쓸려 내려가는데 이쪽은 조금 조금씩 남았어요. 근데 벌써 생겼다 물때가. 시범이 생겼네. 이쪽은 침수 상태이다 보니까는 바람을 불어도 물기를 완전하게 날리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남았는데 뭐 차량 하단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 없이 일단은 물때들이 조금씩 남아있고 트렁크 쪽이 심하더라고. 트렁크? 어, 확실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다 털어내진 못했어요. 여기는 근데 셀프세차에도 잘 안 터지긴 해. 그건 그렇지. 근데 이 상태로 이제 주행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대로 물때로 변한단 말이지. 그쵸. 요즘 같은 날씨에 이 상태에서 차 온도가 90도 되는 날씨에 햇빛을 받으면은 물때가 얼마나 깊게 생기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를 저희가 지금 촬영이 한 편 남아 있어요. 그래서 2시부터 한 4시, 5시까지 햇빛이 한번 이 자동차를 말려놨다가 물때가 생기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늘은 이쁘니까 하늘 좀 잡아주세요. 음악 좀 듣고 계세요, 여러분. 아, 금방 돌아올게요. 여기다 오겠습니다. 아니, 하늘 잡고 있었는데. 예? 하늘 잡고 있어. 아, 여기 새똥이 안 닦여가지고. 지금 보니까 새똥이 그대로 남아있어. 아까 저 트렁크에도 똥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아, 하여튼간에 자동세차뿐만 아니라 셀프세차도 좋지만은 뭐 손세차도 좋고 여러가지 세차 중에 여러분들께 맞는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사람 손만 한 건 없다는 건 뭐 명백한 사실이긴 하네요. 네,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야지 완전하게 딱 찌는 거야. 두 번째 촬영하러 갑시다. 아, 좀 이따 뵐게요.
지금 해는 접으러 가고 있고 저희는 다른 촬영을 한다고 차량을 직상선 밑에 3시간 동안 지금 방치를 해놨어요. 이 도장면에 물때가 얼만큼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만 봐도 이쪽 면은 아까 코팅이 안 돼 있는 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물 자국이 펑퍼짐하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 반면에 그 다음 코팅층이 좀 돼 있던 층은 이런 식으로 점 형태로 코팅층 비딩 모양대로 물때가 생겼어요. 이렇게 뜨거운 날에 물기를 남겨두고서 햇빛 밑에 놔두면은 이 물때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브러쉬 세차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지막에 그 물기를 날려주는 에어가 아주 시원찮진 않아요. 그러니까 코팅층이 살아있는 도장면이면은 그 물이 쭉 이렇게 에어로 밀려나가겠지만 대부분 자동 세차나 아니면 노브러쉬 세차를 가시는 분들이 차에 아무것도 안 발려있는 상태로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조금 조금씩 남겨놔요. 그 상태로 이렇게 뜨거운 날 햇빛을 받고 있으면 물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물때를 제거하는 방법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타월을 이용해서 닦아주는 방법인데 지금 보이는 이 물때를 이 마른 타월로 닦아보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물때가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 물때가 막 생겼을 때는 이 타월로 가능은 하지만 완전히 굳었을 때는 이 타월로 제거를 할 수가 없다는 점. 그러면 다음 방법으로는 우리가 셀프 세차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다시 노브러쉬에 들어간다 해서 이게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뜨거운 여름날에 한 4개월, 5개월 가지 그 따뜻한 자외선 뜨거운 날은요 어차피 그날에 계속 이 물때가 남는 이 행위를 반복해봐야 차량한테만 안 좋다는 거. 카샴푸 작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카샴푸 준비할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 카샴푸를 사용을 해볼게요. 밑에질로 살살 문질러 볼게요. 아 이러고 고압수를 써야 되네요. 내 거 어딨죠? 네, 마법의 거시기. 뭐요? 네? 뭐요? 마법의 이름이 뭐? 생각. 랜턴? 디테일링 랜턴? 디테일링 후라시. 아하. 후라시. 여기요. 아 이게 거의 지금 좀 큰 거는 많이 날라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 나왔네요. 나머지 물때들도 하나 지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박사 같다 이렇게. 그지? 준비됐나요 박사님? 아, 네. 자, 작업하면 될까요? 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이 물악스를 도장면에다 같이 발라주는 거예요. 발라주면서 세정 효과가 적당히 있는 거일수록 좋습니다. 작업을 해볼게요. 네. 지우시나요? 잠시만요. 떼볼게요. 네. 이게 아 그렇구만. 물악스를 일단 지워진 건 보이시죠? 근데 남아있는 것들은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번째요.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요. 널 테스트한 거야. 집중하고 있나 안 있나. 아 그렇구나. 일단 다시 준비해 볼게요. 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산성 프리워시제나 혹은 카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저 비춰드려야 되죠? 네. 이 부분만 좀 비춰주세요. 생강약품을 살짝 오케이 내비두세요. 이제 찻. 산성 제품들은 보통 이제 화학 반응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폼랜스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압축 분무기에 사용을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산성 제품이어가지고 물대로 녹여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혹시나 산성비가 내린 채로 이렇게 뜨거운 햇빛 맞으면 그 비에 남는 미네랄도 남게 되거든요. 그것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얘기는 해요. 일단은 뭐 네 번째 일단 좀 빼주세요. 아, 네. 헹궈낼게요 또. 네. 또 천 원 써야 돼 이제. 녹였나요? 네, 드라이 좀 할게요. 아, 근데 산성 제품이 자극적이긴 한다. 아, 그래도 남아있다, 여기. 확실히 산성 용액이 가볍게 쉽고 잘 녹이기는 하는데 이 부분까지 썼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 여기도 좀 있네. 이렇게. 오늘 날씨가 뜨겁긴 했나봐요. 아무래도 모기가 이렇게 비비추니까 이게 일로 가라.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진짜 탑 이쪽으로 와봐야 돼요. 진짜 여기도 장난 아니죠. 아 여기도 이거 봐봐요. 여기, 여기서 여기부터 이렇게 오는 거면 큰 덩어리가 있네.
이렇게 하얗게까지 변화된 물때는 웬만하면 잘 안 지워질 거예요. 일단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소비자 방법에서 가장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써볼게요.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좋아요.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바로 페인트 클렌저 작업이에요. 페인트 클렌징. 말 그대로 쉽게 페인트 클렌징이에요. 이 도장면 페인트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아이템인데 물때까지 지울 수가 있어요. 워터스팟, 물때가 어떻게 생기냐면 물이 일단 도장면 위에 앉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햇빛이 도장면을 쫙 쬐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도장면이 사람 피부도 뜨거우면은 이게 그 알아요? 늘어지는 거? 알지? 알아? 알지? 도장면도 똑같이 살짝 미세하게 늘어져요.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되면 다시 수축이 되고 그 다음 다시 또 해가 뜨거워지면 또 다시 열릴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깊이까지 클렌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페인트 클렌저는 이 도장면 위에 있는 걸 닦아주는 거지 속 안에 들어가서 닦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했던 카잡프 방법, 그것도 마찬가지 도장을 닦는 방법이고 왁스 작업도 마찬가지, 타월로 닦는 것도 마찬가지, 산성으로 하는 것도 도장면 위에 있는 걸 닦아주는 거기 때문에 물때가 속 깊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아마 오늘 하루 정도라 지워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는 안 지워진다. 프로샵 광택샵에 가셔서 지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울 수가 없어요. 맞아 작업해주세요. 네. 이걸로 없어지길 바래야지. 근데 지금 좀 문질러다 보면은 없어질 것 같아. 느낌이. 빡빡 해주세요. 빡빡. 느낌이 좋아. 느낌이. 프로샵을 가면은 클리어층을 딱 끊어서 아무래도 광택샵 들어가게 되면은 컴파운드가 들어가죠. 일단 시작부터. 그 다음 열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열 에너지 더하기, 물리적인 힘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있죠. 근데 진짜 너무 깊은 곳들은 그것도 못 없애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막 포르샵에서도 맨 처음 권장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식초를 사용한다거나 일단 뭐 산성 쪽 아이템들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하다 안 되면 이제 워터스파 님보다 산성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제품 사용했던 프리어시제 보다 이제 좀 더 초점 맞춰진 세정제들 하다 안 되면 폴리셔로 가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사실 이렇게 세차지식까지 알고 있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웬만하면은 물때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물때가 생겼다 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닦아볼게요. 프레시 필요하신 거예요 혹시? 네? 아, 이거 내비두세요. 제 무기예요. 아, 저도 손 대면 안 되는 건가요? 땀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또 땀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 타월이나 치우고 와. 빨리 갔다 오너라. 예, 살찐아 선생님. 네. 자, 지금 이렇게 페인트 클렌징만 해도 카메라로도 봐봐도 엄청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하죠. 도장면 정리가 잘 되면서 이 빛반사도 매끄럽게 이루어져요. 물때 지우는데 효과적이고 이렇게 아무튼 빛반사도 아무튼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 도장면의 수월 마크들은 조금씩 보여도 물때 나는 거 보기가 좀 힘들어요. 진짜 깔끔하셨다. 도장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물때들은 다 제거가 됐어? 지금까지는 워터스팟을 다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됐는데 자, 이렇게 없앤 다음에 또 다시 이게 맨 도장면이잖아요.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뭐 100만원짜리든 간에 우선은 보호를 목적으로 해주는 코팅제를 발라주는 게 가장 물때를 방지하기 좋습니다. 꼭 자동 세차가 아니더라도 비가 내려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더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쪽은 코팅제가 작업이 되어 있고 물때가 지금 생겨있는 부분에 이 상태로 왁스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다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왁스 작업. 여기 아래쪽도 지금 되게 많아요. 아까 우리가 아래쪽이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다 시원하게 왁스 코팅제 작업을 통해가지고 한번 없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뿌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걸 못 잡는 거야. 아, 빨리 더, 해, 빨리 예, 해. 더 분발하겠습니다. 됐. 자, 지금 결과물을 보면은 아래쪽에 하얀 점점점들로 없어졌고 이 위쪽도 여기 보면은 카메라 렌즈 이게 잘 따라오세요. 네. 자, 이렇게도 없고 이 초점까지 같이 나가야 돼. 살짝. 네. 선생님 알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 맞춰주면 되잖아. 네? 맞춰주면 되잖아. 왜? 네, 아닙니다. 어때요? 깨끗하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때가 안으로 파고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팅층이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팅층 위에서 놓는 거지, 물때가. 근데 코팅층 뚫고 들어가긴 합니다. 교육의 정원 관리를 잘 못한다면. 그래도 물때가 생겼을 때 방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사실 카샴푸 작업만으로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팅제를 발라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차가 수월해지고 차량 유지보수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동 세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가능한 한 노터치 세차를 내가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타월 한 장 정도만 사고 다니시고 그 타월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물기라도 닦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차에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한 스텝 더 가면은 물기 한번 닦아주고 그냥 정말 싸구려 박스라도 발라주시면은 자동 세차 하시는데도 그 다음 자동 세차 때도 좀 더 깔끔하게 세차는 될 겁니다. 셀프 세차 즐기시는 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필이 뜨거울 때 그다음 본넷이 아까 보셨죠? 막 90도인가 찍은 거 90도 찍었지. 그 상태로 프레쉬 뿌리면 진짜 도장면 난리 납니다. 여름에는 웬만하면 가급적 본넷을 꼭 열어서 열에다 빼주고서 셀프 세차를 즐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고 도장면도 좋고 그렇지. 열이 있는 상태에서 코팅제를 막 뿌렸어요. SiO2가 들어간 그럼 꺼뭇꺼뭇하게 잔재 남습니다. 그래서 셀프 세차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관리를 잘 하려다가 마음이 성급한 마음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머리 아파지는 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꼭 모든 열을 빼주고서 세차를 즐기시길 바래요. 도장면에 물때가 생기자마자 제거를 해보셨던 분들은 물때 제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면서 방치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더 이상 물때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올 여름이 아까 온도 체크했던 것처럼 워낙 너무 덥기 때문에 차량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의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안녕.